네, 오늘은 이슈가 아니라 기업을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알테오젠입니다. 이 알테오젠은 바이오 배터 개발 기업인데, 자, 국내 바이오 기업들을 보면 기술을 수출해서 그 수출된 기술료를 가지고 다시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바이오 준비하셨는데 어려워서 좀 사전에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알테오젠은 이 기술료 수익만 올해 500억 원이 들어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규모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알테오젠이 올해 기술 이전 계약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 즉 마일스톤이 유입이 좀 급증할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손익 분기점을 넘길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올해 들어오는 금액은 정확히 508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2019년과 2020년에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글로벌 빅파마랑 했는데, 여기에서 각각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9억 5천만 원, 네, 그리고 1,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8억 4천만 원, 그리고 기존에 체결한 라이센스와 관련한 용역비가 또 있어요. 이게 또 300억 원. 으로 이제 유입이 되면 합치면 508억 원 정도 됩니다. 네. 알테오젠이 지난해 판매 관리비로 쓴 비용은 한 340억 원 정도인데요. 올해도 이제 연구 개발에 투자도 하고 인력도 좀 더 확충하고 이럴 계획이어서 한 300억 원 지출이 예상이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올해 알테오젠 매출액이 한 710억 원 정도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이 매출액 710억 원에는 기술 수출료 508억 원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죠? 아, 들어가 있는 들어가 겁니다. 있는 거고요. 들어가서 포함해서 710억 원. 네네. 네네. 그런데 이제 지출 비용 등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또 계산하려면 고정비, 변동비 이런 걸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제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을 하긴 어렵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관련 비용들을 다 고려를 해도 4분기 전으로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네, 예상한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이제 손익분기점 도달은 사실 바이오 기업 입장에선 좀 쉽지 않은 그런 단계입니다. 네. 그 산업통상자원부랑 이제 바이오 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요, 2021년 기준으로 국내 바이오 기업 1,055곳 중에서 손익분기점 넘긴 곳은 118곳, 11.2%에 그쳤습니다. 아, 만약 이제 올해 손익분기 네, 넘기면 이제 의미가 좀 남다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좀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겠네요.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중에서 11% 정도만이 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는 얘기였고요. 자, 신약 개발 임상에 투자를 하는 우리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이 매출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네요. 매출이 잘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알테오젠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들여다보면 네, 이제 좀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알테오젠은 바이오 배터 기업입니다. 네, 이 바이오 배터. 네. 사실은 이게 바이오 배터가 뭘까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면 네, 설명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네. 바이오 배터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는 이제 좀 들어보셨을 거라서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특허가 만료된 그 생물 의약품의 복제약인 이 바이오 시밀러를 네, 이제 새 기술을 이제 여기다 적용을 해가지고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의 약효랑 투여법 그리고 부작용 등을 개선한 것을 바이오 배터라고 말합니다. 통상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는 10년에서 15년, 그리고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 이상이 이제 투자가 되는데, 바이오 배터는 한 10년 정도 개발 기간에 한 7천억 원 정도가 투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특허가 만료된 신약을 이 효능을 좀 향상시키는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바이오 배터.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은 히알루로산을 우리 몸 안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바이오 배터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맥 주사형 치료제를 이제 피하 주사형, 이른바 SC 제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바꾸는 기술은 전 세계에서 할로자임 테라퓨틱스라는 기업 하나, 그리고 알테오젠 이렇게 둘뿐입니다. 네. 그래서 알테오젠 플랫폼은 비독점
실험적 기술 계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확장성이 높습니다. 독점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을 준, 그 기술을 준 곳만 그 기업한테 기술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좀 낮은데 네. 알테오제는 비독점적 기술 계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알테오제는 2017년 이후에 한 7건의 기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랑 한 6건, 자회사 알토스 바이오로직스에 이제 계약권을 1개 해가지고 총 7개인데요. 이 중에서 핵심으로 평가되는 게 좀 전에 언급한 2019년, 2020년 계약권입니다. 네, 이 7개 계약 중에서 뭐 글로벌 기업과 6건, 그리고 한 건은 뭐 자회사니까 네. 기술 이전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들어온, 이번에 들어온 500억 원은 2019년, 2020년에 계약한 거를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위 두 개 이제 계약에서 이제 파생된 이제 2019년, 2020년 계약인데 2019년 계약 같은 경우는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로 추정되는 글로벌 빅파마의 인간 히알루론인다제 ALT-B4라는 이름의 이제 원천 기술을 이제 기술 이전한 계약입니다. 네, 이름도 어렵습니다. 인간 히알루로니다제입니다. 이제 계약금 규모는 최대 1조 6천억 원. 그리고 이번에 유입될 마일스톤이 이제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39억 5천만 원입니다. 2020년에는 네, 방금 전에 네. 말씀해 주신 마일스톤이라는 것은 계약금이 아닌 거죠? 네. 그 단계별로 지급되는 기술료를 말하는 건가요? 계약금은 따로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 또 품목 허가 신청, 또 판매 후 또 들어오는 그런 네. 로열티 그 전까지의 이제 각 단계별로 들어오는 그때마다 기술료를. 단계별로 들어오는 기술료 이렇게 네.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 임상 1상에 들어가면 몇 퍼센트 줄게 이렇게 네. 다 계약서상에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돈이 유입이 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는 머크로 추정되는 이제 빅파마랑 또 ALT-B4 원천 기술에 대한 비독점적 기술 이전을 이제 맺었는데 총 계약 규모가 여기서 4조 7천억 원 정도이고요. 계약 상대방이 이제 이 기술을 활용해서 임상 3상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마일스톤 수령 그 조건에 맞았고 그래서 1,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8억 4천억 원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2020년 계약에는 용역 계약도 포함이 됐습니다. 알테오젠이 계약 상대방에다가 ALT-B4 생산 프로세스, 그러니까 생산을 할 때 필요한 그런 과정들을 이제 또 이제 기술 이전 형식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용역 계약인데요. 이 계약 규모가 총 400억 원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 10일에 알테오젠이 이제 1차 분에 해당하는 용역비 60억 원을 청구했고, 뭐 1분기가 이제 끝나서 60억 원이니까 뭐 2분기, 3분기, 4분기 뭐 이렇게 좀 이 정도 규모의 비용이 이제 들어오면 이제 회사에서는 한 300억 원 정도 올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네. 포함을 시켰습니다. 알테오젠은 이 밖에도 2021년에 인도의 인타스, 그리고 지난해 말에는 스위스 산도스까지 총 4개 기업과 이제 ALT-B4 관련 계약을 맺었습니다. 뭐 파트너사가 이제 개발에 좀 속도를 내면 이제 좀 진전이 되면 추가적인 이제 마일스톤 유입도 연내 가능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자회사를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네. 그 알토스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3상의 이제 시험자 대상자 등록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3상까지 갔군요. 네, 네, 처음으로 이제 시험자 대상을 등록을 해서 마일스톤 20억 원 조건이 충족이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 정책 때문에 이제 판매를 한 다음에 이 돈을 주는 걸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계약이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술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 기술료가 매년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일스톤은 어떤 단계에 도달했을 때 이제 지급이 되는데, 자, 올해는 500억 원이 들어왔지만, 내년에는 안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내년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자체 개발한 품목의 상용화로 인한 이제 매출이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도 수익성 이연화가 제품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회사는 이제 밝히고 있는데 바로 테르가제입니다. 테르가제는 정맥주사 의약품을 피하주사로 변환하는 인간 히알루론이다제 완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제품은 필러를 이제 병원이나 의원에서 맞았을 때 이제
녹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네. 미용 목적으로 맞은 후에.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나 성형외과, 뭐 산부인과 이런 데에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제 2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알테오젠이 품목 허가를 신청을 했고, 또 올해 9월에 이제 허가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피부과랑 정형외과, 성형외과에서 쓰는 제품은 동물유래 제품인데 이제 비교적 부작용이 좀 큰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알테오젠 제품은 인간에서 유래된 단백질 제조합 제품이기 때문에 이 품목을 대체할 수 있겠다. 안전성 높은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그 동물유래 시장 같은 경우는 한 5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익은 내년부터 이제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